요나서 이야기를 살펴보면 정계상 3장까지 끝나야 되는 성경입니다. 그 4장은 사실 부록과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니네 백성들이 요나가 복음 전하고 다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죠. 모든 것이 종결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니네를 향한 그것이 완전히 종결이 됩니다. 그 4장 10절에 보면, 3장 10절,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끝. 얼마나 그 종결 결론이 멋있습니까? 근데 사장이 붙은 거예요. 굳이 사장이 꼭 있어야 될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 내용이 또 미완성으로 끝나고 또 결론도 나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문학 양식을 보니까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에필로그라 그러죠. 에필로그. 문학, 시, 또 연극에서도 사용이 되고, 영화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영화, 그런 영화 있어요. 영화 가서 영화 끝난 줄 알고 사람들이 일어나거든요. 자막이 막 올라가고. 그런데 또, 뭐, 화면에 끝날 줄 알고 일어났는데, 화면이 연속해서 어떤 한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에필로그 방식. 그것이 사장입니다. 이렇게 덧붙여진 거죠. 자, 지금까지 요나의 그 행적을 잘 상기해 보십시오. 설교를 3주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배속에서 회개하고, 결국 니느웨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 하루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한 문장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는 이 짤막한 한 문장이에요. 성경 전체의 역사 중에 이런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그 세계 신기록을 요나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단한 문장을 전했는데 그 도시 전체가 12만, 적게는, 많게는 60만, 100만까지 보거든요. 그 왕에서부터 백성들,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단식하죠. 단식이죠. 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공고까지 내려가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설이나 또 설교하는 분들이나 주석이나 이런 걸 살펴를 보면, 저도 요나서를 설교하면서 참고로 쭉 읽어봤는데, 요나를 보통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보여요. 요나가 하는 또 여기 3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니느웨가 얼마나 컸으면 3일 동안은 돌아봐야 최소한 그한 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만 복음을 전한 걸 가지고 요나한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최대한 성실하지 못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해설에도 보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선지자예요. 뭐 싫어할 수도 있지. 하나님이 뭐 가라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거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하나님, 난 여기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소명 관계니까. 그런 걸로 요나가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얼마나 양심적이냐면, 선민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있기 뭐하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이민이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응?
그런 소명을 어겨가면서 끝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요나가 단 하루만이라도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요나 자신에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정말 니느웨에서 복음 전하기 싫어가지고 어찌하든지 도망갔던 요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좀 회복이 된 상태에서 니느웨에 들어가서 단 하루만 복음을 전한 것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절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요나가 그 괜찮은 선지자예요.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살펴보면 3장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4장 1절이 에필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노했다. 신경질이 났다는 거죠. 신경질이 난 정도가 아니고 화가 났다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왜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싫은 건가요?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인트가 그거죠. 참 묘한 선지자입니다. 자,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기 3장에 있는 내용이 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나는 아직도 그 관념이나 사상이나 생각이 어떤 변화의 요지가 또 빈틈이 하나님이 좀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요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좀 더 나가보면 보십시오. 그 3절이죠. 3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원한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4장 8절에 가보면 여기도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는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박넝클 때문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4장 8절에 그 박넝클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 우리는 3절에 있는 내용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4장 1절에서는 싫어하고 화가 나고 그랬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놨고 3절에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난 진짜 살기 싫다 이 말이거든요. 왜요? 이거는 더 세밀한 겁니다. 아까 4장 1절에서는 전체적으로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걸 보고 요나가 싫어하고 노했다는 말이고 요나서 4장 3절에 정말 나는 죽는 것이 내가 낫다. 살기 싫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4장 2절 때문입니다. 그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나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저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니느웨는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받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나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선지자가 이야기할 노릇입니까? 응? 그래도 니느웨는 망하는 게 난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요나는 하나님 속성이 4장 2절에 저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저 니느웨는 정말 망해야 될 민족, 망해야 될 사람이라고 요나는 한치도 생각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가 돌아오니까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야,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아니, 그런 일을 가지고 나는 정말 뭐 죽는 거가 낫다라는 그 말 속에는 정말 나는 사역을 하기 싫습니다. 나는 선지자 노릇 하기 싫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인가 정말 하기 싫습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니고 난 정말 사는 것조차가 너무 싫다.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 반응을 보십시오. 그 4절에 보면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깜짝 놀랐어요. 저 정도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며 하나님이 내 이놈 응? 네가 정말 네가 한 행동 행위 말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 곤장을 쳐라 뭐 감옥에는 가야 된다 감옥에 집어넣어라 뭐 그 정도로 하나님이 화를 내야 되는데 그 사장에 있는 저 내용이 하나님이 화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심판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보면서 요나가 욕을 먹을 수 있는 빌미를 계속 제공하는 겁니다. 비난받을 그런 것들을. 그런데 4절에 있는 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보듬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기 막 하나님이 요나를 코너에 몰아놓고 너 잘못됐다. 너 회개해라. 너 무진장 잘못됐다. 너 혼나야 된다. 너 뭐 매를 몇 대 맞아야 된다. 그래야 정신 차릴 거냐. 뭐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타이르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저 표현도 너무 감동적인 게 요나는 죽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가 죽겠다고 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이래 말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문맥상 맞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은 죽겠다고 하는 요나의 이야기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요나가 정말 죽겠다고 말을 하게 되는 동기, 그 원인이 성냄에 있다. 하나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나를. 응? 너가 죽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정당하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그 성격과 생각과 마음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성경을 보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읽었죠. 5절에. 요나가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대꾸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도 않고 그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성에서 나가서 동편에 초막을 하나 짓고서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이 니느웨를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요나가. 정말 고집 센 사람이에요. 야,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가서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종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아빠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1번이 저는 요나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 기독교의 칭의, 은혜, 구원, 성화, 복잡한 거 많잖아요. 이거를 정말 논리적으로 그것이 기록한 것이 로마서잖아요. 그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런 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저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논리성 때문에 저는 바울을 좋아하고. 왜 요나를 좋아하냐? 요나는 많은 선지자도 있지만 하나님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선지자 같아요. 아무리 요나서를 읽어봐도, 예. 아니, 뭐 소명을 거부하고 죽겠다고 바다에 떨어졌는데도 살아요. 하나님이 또 예배해놓고 살려내요. 어? 오늘 성경이 읽어봐도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뭐 화를 내지도 않고 그걸 또 하나님이 다 보듬어 안고 또 만들어서 또 사용을 하고 정말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선지자가 없다. 아무리 그 다른 선지자와 비교를 해봐도 정말 아주 특별하게 사랑받는 선지자 같아요. 요나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잖아요. 또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고 교원 형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고 싶다. 나도 응? 요나처럼 뭐 죽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우리 성경 요나서를 보면서 그런 소망을 갖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 응? 나의 사역과 나의 신앙을 사랑하는. 그리고 요나는 고난과 선지자 중에서요,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고난이 아무리 유익이라 그래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고난 없이, 자, 바울 같은 경우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감옥에 갔죠? 배 타고 가다 파손하죠? 사람들한테 핍박받아서 도망 다니죠? 잡혀가지고 곤장 맞죠? 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죠. 그런데 요나는 그런 게 없어요. 요나는 그런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고통과 환난과 핍박받은 그런 것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요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제가 너무 그 이기적인가요? 아, 고난이 없는 게 좋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이 있으면 이겨나가는 것도 힘이 되지만 고난 자체가 없는 게 더 좋지. 신경이 없는 게 좋지. 그 다음에 또 요나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신기록을 기독교 역사의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한 문장 딱 요나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요나가 직접 선포한 복음은 딱 한 문장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 한 문장에 니느웨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기록을 소유한 요나예요. 그러면 우리 사모하는 교회도 정말 기독교 역사의 어떤 신기록을 좀 세울 게 뭘까? 나를 하나님이 이왕 목회자로 나를 하나님이 이왕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정점을 찍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크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많은 기독교 역사 중에 정말 변혁을 일으키는 그 정점을 찍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그래서 난 요나가 좋다. 응? 요나를 사랑합시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예, 뭐 요나를 보고 불순종이다. 뭐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건데 한 번 더 좀 깊게 가볼까요? 요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요나서 4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4장은 요나서 4장이 공개가 안 됐다면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 관계거든요, 이게. 제3자가 모르는 거예요. 뭐나 요나가 뭐 하나님 앞에 성내고 죽고 싶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어도 그거는 요나 개인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요나가 어디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 했습니까? 에이 집사 당신 나빠. 응? 심판 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저주 받을 거야. 당신 나쁜 놈이야.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가 됐으니까 요나를 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뭐 성냈다 이런 표현들이 이런 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상황에 딱 도달을 하면 저럴 수도 있다 진짜. 어? 정말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주고 빨리 회복시켜주고 빨리빨리 어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를 해주고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 지금.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진짜 너무 이게 싫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하나님. 얼마나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 때 학생 하나가 엉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전도사님 빨리 나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만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안수지사님 딸이에요. 거기에 장로님이 없었고 이제 장로님 될 뿐이에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집에 와서 그냥 뭐 술 먹고 뭐 폭행하고 욕하고 집어던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척 하는 거야. 응? 인애가 많은 척. 동정이 많은 척. 응?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 척. 그 딸들이 보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분이 그런 나쁜 행위가 집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밖에 나와서까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그 사람 앞에서는 최소한 절제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은 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회복할 기회가 파생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돼요, 내가. 나의 부적이 뭐고 내가 정말 이러이러한 오물투성이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정직하게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요나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생각은 하나님 이런데 정말 싫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싫어요. 저는 아직 목회하면서 싫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나랑 뭐 교회를 뭐 나갔던 사람이건 어쨌든 간에 나랑 어떤 뭐 부닥쳐서 뭐 나간 적도 없고 정말 나는 이렇게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해요. 정말로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목회가. 이거 정말 목회하기 싫다. 우리 교단에도 뭐 목사님들이 지금 힘들어 목사님들도 있어요.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진짜. 할 정도로.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서 공개적으로 말 못 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목회 못 하겠습니다. 당신 나쁜 사람이다. 어? 당신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냐.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 정말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정말. 응? 화가 나고 신경질도 나고. 응? 저 사람이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솔직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소생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절에 있는 그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설명해서 요나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으로 다시 재정립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정말 망하는 것이 난 좋다. 난 저 사람 정말 싫다. 응? 꼴도 보기 싫다. 그런 굉장한 충격적인 마음이 내 속에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것을 정리해 나가는 걸 보세요. 그 정리만 해 나갑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세웁니다. 바르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멋있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요나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사모하는 교회와 우리 사모하는 온 식구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